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교통사고 위장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면담 신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끝나고 보도록 하죠. 짠 나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해석해? 이상한 꿈이라고?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꿈은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하잖아. 여태까지 쌓였던 일들이 정리되느라 그런 걸지도 몰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생각도 잘안 나고 머리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잠도 잘못 자고. 때때론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손상을 받아서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푹 쉬어. 전에 얘기해줬어.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고. 학업 스트레스로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나랑 한 약속이면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 나랑 했던 어떤 약속인데, 이거 기억하고 있었어? 아, 그랬구나. 그렇게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네가 기억을 못하는데 괜히 널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래 다음 주 맞지? 파티 끝나고 같이 가면 되겠다. 응. 근사한 파티가 될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럼, 밥 먹고 학교 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왔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가까운 인물의 상실과 복귀를 동시에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이 극대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주변에 가까운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자립적인 성격을 가지지는 않은 편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주변 인물의 생사와 애정에 관해 생각을 할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괜찮은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겠군요. 이제껏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딘가에 올라가기 급급한 사람들과 하는 경쟁. 하지만 그 외에도, 때때론 부응하고 싶은 기대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지금인 모양입니다. 다시 내게 수수께끼를 던지는 인물이 생길 줄이야. 허락해 주겠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의문의 저편을 들여다 볼 기회를.